리강희님 별풍선 20개, 그리고 돈가스클럽님 별풍선 1개, 응원합니다님 별풍선 1개, 예수같은 스님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계기는 이제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를 오래 했는데 이제 한계 도달한 것 같아. 이제 진짜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이제 시청자도 안 늘고 안 늘고 뭔가 더 이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더 큰 시장에 가서 한번 열심히 발버둥 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제일 크고요. 네. 그게 제일 크고. 아니요, 이제 아프리카로 하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동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유튜브를 홍보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왜냐면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저 인프라가 아무래도 저 유튜브가 또 좀 더 많고 저도 이제 좀 더 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생각한 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 이 빨무를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거를 한다 치면은 그 뭔가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컨텐츠를 좀 시도해도 조금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수액은 솔직히 아프리카가 지금 제가 거의 평균적으로 별풍선이 안 터져도 500만원은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간다는 이유는 뭔가 조금 다른 시도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예. 그냥 그 수익을 일단 포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저, 동시 송출이라고 계속 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프리카에 바로 그 잘립니다. 예. 일단 배비를 일단은 그 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예, 베스트 BJ가 되면은 뭐 동시 송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아프리카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일단은 좀 커져. 저도 원래 좀 동시 송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그런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진지하게 이제 막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여왕 생각한 거 막 좀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예, 요런 지금 생각입니다. 예. 유초콜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영향력이 별로 그렇게 있는 BJ가 아니라서 솔직히 동시송출을 해도 그, 좀 뭐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막, 만약에 제재가 나면은 또 제가, 예, 당장에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 되면 또, 그러니까. 베스트 BJ는 동시송출 됩니까? 아, 돼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내가 만약에 알아보고 할 것 같으면 동시송출을 한번 저 조만간에 한번 시도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BJ는 이제 일반 BJ, 베스트 BJ, 파트너 BJ 이렇게 있어요.
커서라고 난리야 이거. 잠깐만. 아니야, 저도 근데 이거 되게 요새 고민이 많은게 유튜브 갈아타는 순간 내 방송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요런 어? 생각도 좀 해요. 어. 아 그러면은 아 이 어떻게 저 하지? 아, 요런 생각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유튜브 내 구독자를 이제 그 대상으로 내 생방송을 볼 사람들을 이렇게 저 위해서 홍보하면 됩니다. 예, 아프리카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아프리카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 예.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생방송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 유튜브 저 생방송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롱런하는 길이긴 하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끔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 그냥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거는 얘기를 안 꺼낼 안 꺼낼게요 여러분들. 예, 안 꺼내고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 공지를 통해서 뭐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차피 저는 뭐 갈 거고요. 갈 거고 그냥 뭐 반대하는 사람은 이유 없는 반대는 별로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별로 안 좋고 괜히 찝찝해. 아무튼 예. 계획은 그래 계획은. 굿. 12시는 가스가 잘 모입니다. 6시가 안 모입니다. 12시는 이제 가스를 다 팔려면 이제 이 해처리 전부 다 까야 돼요. 여기. 옆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파무 말고 공방은 안 하냐고요? 지금 공방하고 있는데. 예. 공방하고 있습니다. 아, 가스랑 6시 같은 경우는 가스하고 메인 건물 사이에 미네랄이 있다 보니까 미네랄이 약간 좀 도락하게 하는 그런 약간 방해 요소죠. 예. 그래서 가스가 좀 잘 안 모입니다. 예. 6시가. 미네랄 같은 경우 저는 50마리 정도 딱 맞춥니다. 예, 미네랄만 50마리. 그럼 미네랄이를 많이 불어나면서 이제 물량을 많이 뽑을 수가 있죠. 이들아 좀 많지? 오! 이렇게 저거 나오면 막히는데. 일꾼수는 세면서 하면 됩니다. 예. 게임 하면서 세면 돼요. 몇 마리인지. 저거는 이제 그 라바가 노출됐기 때문에 좀 세기가 좀 쉬워요. 예.
버텨 갈 때는 그냥 뭐 저는 그 급할 때는 그냥 겹쳐가지고 그냥 대충 보내고요. 여유 있을 때는 한 마리씩 빼면서. 스캔 쓰는 거 봐. 스캔 전부 다 썼네. 대박. 이겨있네 게임이. 아 우리 편 고통 나오고 있어.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만. 배신? 아, 배신으로는 이 배신이 안 죽죠, 예. 아무래도 여기. 그렇지. 우리 때려주고. 이게 가디언의 보스지. 감사합니다.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리구리님 별풍선 1개 팬클럽. 까끄망님 별풍선 10개. 상운님 별풍선 1개 팬클럽. 야차푸딩님 별풍선 1개 팬클럽. 테테님 별풍선 1개.